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하나 되고 지역사회에 활기를 더하는 2022 부산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황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 부산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가 지난 6일 부산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중증 장애인 부부 합동 결혼식을 더불어 장애인 가요제 및 명랑운동회가 준비되어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약 천여 명의 부산 장애인 회원들이 참석해 합동 결혼식의 하객이 되어 장애인 부부 두 쌍의 힘찬 새 출발을 알립니다. 장애인 결혼식 때 신랑 신부의 화촉을 받게 되어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봉사, 아름다운 봉사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힘껏 달려가서 봉사하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장애인 회원들이 무대 앞으로 나와 열창합니다. 참석한 회원들과 시민들이 노래와 함께 흥에 겨워 춤을 춥니다. 이 밖에도 다트 던지기, 팔씨름, 공튀기기, 큰 공 넘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행사를 이어나갑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격차를 줄이고 활기가 가득한 소통의 장을 개최함으로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황병영입니다.